영남이 낳고 서울이 키운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회 손주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외교는 왜? 정말 실패작이었다. 교육, 노동, 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 현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2030 세대와 기성세대를 잇는 역할.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드필더 손주아.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후보 손주아 인사드립니다. 먼저 발표 전에 어젯밤에 서울역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안타까운 대형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5분 동안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힘을 위한 핵심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나이 만으로 34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청년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밀양에서 태어나 초, 중, 고 모두 영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 부담되는 월세로 인해 친구와 같이 살면서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소금으로 밥을 먹는다며 서민 코스프레를 할 때 최소한의 월세, 학원비를 내고 나면 저축은 꿈꾸지도 못할 이것이 대한민국 청년의 평균적인 삶입니다. 현재 우리 청년 세대는 빡빡하고 내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20, 30대가 과연 3, 40년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20, 30대의 부정적인 신뢰도가 68%로 나왔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것입니다. 이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연금기금이 고갈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에 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68%인 겁니다. 앞으로 30년 후면 국민연금 기금은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에 쌓아놓은 기금이 나중에 고갈돼 버리면 그때 가서 세금으로 메우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금으로 메우려면 매년 이 국민연금을 위해서 무려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 세금 누가 낼까요?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다가왔던 와중에도 과거 문재인 정부 5년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철저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당정 간의 20, 30세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 또한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추운 겨울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꽃피는 3월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뜨거웠던 6월 지방선거에서도 우리는 함께 싸워 이겼고 국민들의 민심과 우리 당의 거는 기대심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국민들의 민심은 우리 국민의힘에게 매우 냉담했고 당원들 또한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년을 대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선거에만 대비하는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정당이 되어 한 인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민주당 같은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100년을 대비하는 국민의 미래 보고서 TF팀을 만들어 모든 세대가 참여해 100년을 대비하고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승리하는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청년 발이 이제 속지 않습니다. 가식적인 정치권의 청년 발이
제가 경험해봤으니 후배들에게도 경험해보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청년은 이용만 하지 않고 그 청년들이 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힘, 그 힘이야말로 우리 국민의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영남이 낳고 서울이 키운, 그래서 영남과 수도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재, 청년 지원에 앞장서는 경험 있는 인재, 모든 세대와 함께하는 검증된 소통형 인재. 이상 청년 최고위원 후보 손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